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한국의 고대사 삼국유사 준비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의 승려 보각국사 1년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1281년에서 83년 무렵에 저술한 역사책이죠.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요. 그 외에 고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의 역사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래서 태어난 단군 신화를 비롯하여 많은 신화와 전설을 수록하고 있어서 설화 문학의 보고를 할 수 있죠. 삼국유사라는 책 이름의 유사도 남겨진 사실, 버려진 사실이라는 의미로 이전 사서에서 빠진 내용을 기록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민족의 주체성의 토대로 우리 고대사를 바라본 최고의 역사서를 탄생시켰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삼국사기 작품을 먼저 소개해드렸죠. 삼국사기 후에 이 삼국유사까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낭독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삼국유사 낭독은 전에 삼국사기 낭독에 비해 조금 무게감을 덜어낸 낭독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죠. 덥고 춥고 또 비까지 내리고요.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대사 삼국유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고조선을 연 단군 왕검. 아득히 먼 옛날 환인이 하늘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다. 환인에게는 환웅이란 서자가 있었는데 그는 낮이고 밤이고 지상을 내려다보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비로소 환인은 아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챘다. 그는 지상 세계를 굽어보았다. 아름답게 펼쳐진 산하와 넓은 들판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런 땅이라면 널리 인간을 다스려 이롭게 할 근거지로 딱 좋겠구나. 환희는 아들을 불러들였다. 지상으로 내려간다면 정녕 인간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예, 꼭 행복한 낙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환희는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가게 해주었다. 그때 환희는 아들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 천부인이란 일종의 상징물로 거느리고 내려간 부하신들을 비롯하여 세상을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증표였다. 환웅은 하늘나라에서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맨 처음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그곳을 세상을 다스릴 근거지로 삼은 다음 신시라 불렀다. 신시를 연 환웅은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을 거느리고 농사와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360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다스려 나아갔다. 이 무렵 어느 동굴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 곰과 고랑이는 매일 환웅을 찾아와 자신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 빌었다.
환웅은 그 정성을 갸륵히 여겨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였다. 동굴 안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지내도록 하거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견딘다면 너희 소원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스무 하루 되던 날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만다. 하지만 곰은 환웅의 말을 듣고 끝까지 버티어 마침내 사람으로 거듭났다. 곰에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를 옥녀라 했다. 시간이 지나자 옥녀는 또 다른 욕망을 느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옥녀는 짝을 찾지 못해 또다시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빌었다. 부디 제가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지켜보던 환웅은 애틋한 마음에 잠시 사람의 몸으로 변신하여 옥녀와 혼인을 했다. 그 뒤로 옥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은 성장하여 나라를 열었다.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니 단군 조선, 곧 고조선이었다. 그 뒤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이곳은 궁홀산 혹은 금미달이라 했다. 단군은 이곳에서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단군은 왕위에서 물러나 잠시 황해도 구월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도 끊임없이 백성들을 보살폈다. 이때 단군의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북부여의 해모수와 동부여의 금어. 기원전 58년 4월 8일 맑은 하늘에 갑자기 신비스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이고, 저기 용이 끄는 소리가 내려오고 있어. 하늘에서는 정말로 다섯 마리의 용이 이끄는 오룡거를 탄 천재가 내려오고 있었다. 이윽고 땅에 내려온 천재가 말하였다.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다. 지금부터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해모수는 나라 이름을 북부여로 정하고 나라 시조가 되었다. 훗날 해모수는 아들 해보루를 낳았다. 어느 날 해무술은 홀연히 하늘로 사라지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북부여의 대신들은 태자 해부르를 받들어 왕으로 섬겼다. 허나 해부르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늘 시름에 잠겨 있는데 하루는 아람불이란 대신이 꿈을 꾸었다. 아람불은 꿈속에서 천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허니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여라. 동해 바닷가에 가서번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의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 만할 것이다. 이튿날 아람불은 해부르에게 꿈 이야기를 구했다. 꿈 이야기를 믿은 해부르는 맑은 날을 택해 가서번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로 바꾸었다. 도읍을 옮긴 뒤에도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해부르의 근심은 전혀 사그러지지 않았다. 해부르는 국립 끝에 천지 신명께 성대한 제사를 올리기로 마음먹고 대신들과 함께 제사 준비를 명했다.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다. 헤브론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게 빌었다. 전제이시여, 자식 하나만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헤브로가 탄 말이 앞에 놓인 큰 돌을 보더니 갑자기 아빠를 치켜들며 울부짖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헤브로는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아무래도 저 돌이 예사롭지 않구나. 돌을 길 옆으로 치우거라. 몇몇 병사가 다가가 돌을 들어올리고는 이내 깜짝 놀라였다. 돌 밑에는 웬 갓난아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기이하게도 금빛의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다. 헤브로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아니, 저 아이는 필시 하늘이 내게 내리신 것이다. 헤브로는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의 이름을 금하라 했는데 이는 금빛 개구리라는 뜻이다. 세월이 흘러 장성하자 헤브로는 이 아이를 태자로 삼았다. 알에서 태어난 동명성화. 고구려는 처음에 졸본부여라 불렀다. 졸본주는 중국 요동 경계에 있는 땅이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화. 그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의 탄생과 고구려가 세워진 내력은 다음과 같다. 북부여의 왕 헤브로는 가소본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 국호를 동부여로 바꿨다. 헤브로가 세상을 떠나자 태자 금화가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금화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다. 그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를 지나다 우연히 아름다운 젊은 여인과 마주치고 만다. 여인의 자태가 범상치 않았으므로 금왕은 말에서 내려 다가가 물었다. 여자의 몸으로 어찌 험한 산 중에 홀로 서성이고 있는 것인가? 금왕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북부여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동생들과 함께 물 밖에서 나와 놀고 있는데 웬 젊은 남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가 천재 아들 해못이라고 말하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는 저를 끼어선 압록강의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는 집에서 저와 정을 통하고 이내 호련히 나가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어허, 하여 지금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산 중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절 이곳으로 귀양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혼인식도 올리지 않고 함부로 낯선 사내와 정을 통했다며 저를 크게 꾸짖으셨지요. 유아의 사정을 들은 금화왕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 이내 거두고 만다. 금화왕은 유아를 궁 한구석 으슥한 방에 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햇빛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 어둑한 방을 비추었다. 더욱이 기이한 것은 그 햇빛을 받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며칠 후에 그녀는 닷대들 만한 알 하나를 낳았다. 어허, 참 괴이한 일이로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금화왕은 영 꺼림칙하여 그 알을 내버리라 명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하들이 그 알을 개돼지가 있는 우리 안에 던졌는데
개돼지들은 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번엔 알을 꺼내 마소가 있는 우리에 던져보았다. 그런데 마소들 또한 알을 밟지 않고 옆으로 피해 다니는 게 아니겠는가. 신하들은 다시 알을 꺼내 들판에다 내버렸다. 그랬더니 이번엔 먼 곳에서 짐승들이 달려오고 하늘에 새들이 내려와 털과 날갯짓으로 알을 덮어주는 것이었다. 이를 심히 이상하게 여긴 금화왕은 알을 다시 가져와 깨트리라 명하였다. 헌데 무슨 수를 써도 알은 깨지지도 않았다. 오호, 이 진정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이 알에는 필시 무슨 연유가 있는 듯하다. 금왕은 어쩔 수 없이 유화에게 알을 돌려주었다. 그날부터 유화는 알을 부드러운 천으로 잘 감싼 뒤에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다. 며칠 뒤, 한 사내 아이가 스스로 알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아이는 외모가 수려할 뿐더러 골격도 강건했는데 한눈에 봐도 영특함이 넘쳐흘렀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7살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인 여느 아이와는 많이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아대곤 했는데 활을 쏘는 족족 목표물을 꿰뚫었다. 당시에 동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일을 가리켜 주몽이라 불렀는데 금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주몽이라 불렀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들은 언제나 주몽과 함께 활 쏘기와 말 타기, 사냥 등을 하며 어울렸다. 허나 그들 중 누구도 주몽의 솜씨를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런 와중 주몽의 재주를 시기한 장남이자 태자인 대소는 아버지 금화왕에게 아뢰었다. 본시 주몽은 인간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녀석이 아닙니다. 하오니 지금 어릴 때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화왕은 주몽을 죽이는 대신에 말 기르는 일을 시켰다. 그때 주몽은 생각했다. 뭔가 앞으로 내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난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야. 주몽은 우선 만일을 대비하여 품종이 좋은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을 구별해두었다. 그 다음 튼튼한 말을 골라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야위도록 만들었다. 종자가 시원찮은 말은 오히려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도록 했다. 이로써 살찐 말은 금화왕이 타고 야윈 말은 주몽의 것이 되었다. 그 무렵 태자 태소는 동생들과 신하들을 꾀어 주몽을 해칠 음모를 꾸몄다.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은 그 낌새를 알아채곤 은밀히 주몽을 불러 말하였다. 예이야, 어서 빨리 이쪽으로 와보거라. 지금 왕자들과 왕궁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안달이 나 있구나. 너는 영특하고 총기가 있으니 그 어디로 가든 너의 큰 뜻을 펼칠 수 있을 게다. 하오니 속히 이곳을 떠나 화를 면하도록 하여라. 그때 주몽에게는 오이를 비롯한 충실한 부하 셋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느리고 북부여 땅을 탈출해 나왔다.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났음을 알아챈 대소 일행은 주몽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주몽 일행은 멀리 달아났지만 엄수라는 곳에 다다르자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시퍼런 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타고 갈 배도 눈에 띄지 않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대소 일행은 점점 거리를 좁혀와 마침내 주몽의 시야까지 들어왔다. 다급해진 주몽은 강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천체의 아들이요, 물의 신 화백의 외손자입니다. 지금 화를 피해 도주 중인데 나를 뒤쫓는 자들이 바로 앞까지 와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주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물결이 일더니 강물 위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곧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랭은 그것들이 만들어준 다리를 밟고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 맞은편 강변에 닿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일시에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바람에 대소일행은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뒤늦게 강 건너로 화살을 날렸으나 이미 닿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 주몽은 기후가 따뜻하고 땅이 기름진 졸본주에 이르자 그곳을 도읍지로 삼아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제단을 만든 다음 하늘에 제를 올리고 이내 나라를 세웠다. 처음에 졸본부여라 했다가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었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 왕. 옛날 한반도의 중부 이남 지역에 사만이 자리잡고 있을 때 이야기다. 당시의 사만은 아직 완전한 나라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진한 땅에는 여섯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면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천에 양산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알평이었는데 그는 하늘에서 표안봉으로 내려와 이곳을 근거로 금량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둘째는 돌산에 고어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소벌돌이었는데 그는 하늘에서 형산으로 내려와 이곳을 근거로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셋째론 무산에 대수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구례마였는데 그는 하늘에서 이산으로 내려와 이곳을 근거로 모량부 손씨의 조상이 되었다. 넷째로 자산에 진지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지백호였는데 그는 하늘에서 화산으로 내려와 이곳을 근거로 봄피부 최씨의 조산이 되었다. 다섯 번째론 금산에 가리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지타였는데 그는 하늘에서 명활산으로 내려와 이곳을 근거로 한기부 배씨의 조산이 되었다. 마지막으론 명활산에 고야촌이 있었다. 이곳의 촌장은 호진이었는데 그는 금강산에서 내려와 이곳을 금거로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섯 부의 조상들은 모두 이름 있는 산을 근거지로 하여 여섯 개의 성씨의 조상이 되었다. 기원전 69년 3월 1일 알평, 소벌돌이, 구례마, 지백호, 지타, 호진 등 여섯 부의 촌장들은 저마다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이리 논의하였다.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왕이 없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덕이 있고 어진 사람을 찾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고 번듯한 도읍도 정해야 하지 않겠소? 옳소.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번쩍거렸다. 이상이 여긴 촌장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남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랬더니 멀리 양산 밑에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흡사 번갯빛 같은 강렬한 기운이 땅에 닿아 있는 게 아닌가. 가만히 보니 그 우물가엔 백마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촌장들은 급히 그 우물가로 달려갔다. 가까이서 바라보니 자줏빛의 알 한 개가 있었다.
헌데 알을 지키고 있던 말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길게 한번 울고는 이내 하늘로 껑충 올라가는 게 아니겠는가. 놀란 촌장들은 알을 깨어보았다. 그랬더니 알 속에서 웬 사내 아이 하나가 나온 것이다. 아이의 생김새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촌장들은 아이를 동천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는데 그러자 몸에선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몰려와 이내 춤을 추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고 촌장들은 아이의 이름을 혀꺼새라고 지었다. 그리고 성은 아이가 포 같은 데서 나왔다 하여 박이라 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이제 하늘에서 전자가 내려오셨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할 것이오. 촌장들은 이윽고 아이를 왕으로 삼고 왕후를 고르기로 했다. 며칠 뒤 사량리에 있는 알령정 주변에 계룡이 나타나더니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 하나를 낳았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매우 고왔는데 아이의 입술이 달개부리를 닮아 보기 흉한 것이었다. 하여 월성의 북촌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더니 거짓말처럼 부리가 떨어지고 어여쁜 입술이 생긴 것이었다. 이후 그 개천을 부리가 빠졌다 하여 발천이라 했다. 또한 여자아이의 이름을 태어난 곳을 따 알령이라 지었다. 기원전 57년, 17이 된 혀꺼새는 드디어 왕으로 추대되었다. 알령 역시 왕후가 되었다. 혀꺼새는 나라의 국호를 설아벌이라 지었다. 처음엔 왕이 개정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국호를 계림국이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계림이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이야기론 타래왕 시대에 김알지를 얻게 될 때 달기 숲속에서 울었다 하여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다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혀꺼새 왕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지 7일 만에 왕의 유체가 흩어져 땅으로 떨어지니 알령 왕후도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에 설아벌 사람들은 그 흩어져 내린 왕의 유체를 한데 모아 장사를 지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흩어진 오체에 각기 장사를 지냈다. 자연이 능도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이를 오릉이라 불렀다. 신라 제4대 임금 타래왕. 신라 제2대 남해왕 때 일이다. 어느 날 가락국 앞바다에 배 한 척이 와닿았다. 그 나라 임금인 수로왕은 신하들과 함께 나아가 북을 치며 배를 맞이했다. 수로왕은 그 배를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했는데 배는 뱃머리를 돌려 손살같이 달아나버린 게 아닌가. 이윽고 배는 신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수많은 까치가 몰려와 이내 우는 것이 아닌가. 당시 아진포 앞바다에는 노파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진의 선이었다. 그녀는 물고기를 잡아 혀꺼새 왕에게 진상하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그녀는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야, 이게 뭐야? 이 바다 가운데는 원래 바위가 없는데 저 바위는 무엇인겨? 아이고, 또 웬 까치들이 난데없이 몰려와서 이렇게 우는 거야? 멀찌감치 떠있는 배는 그녀의 눈에 바위로 보였던 것이다. 마침내 배가 해안에 닿자 그녀는 비로소 바위가 아님을 깨닫고 가까이 다가가 배
안을 살펴봤다. 배 안엔 괴짝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20자나 됐고 넓이는 13자에 이르렀다. 까치들은 여전히 배 주위를 빙빙 돌며 울어댔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즐겁게 춤추며 노래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괴짝을 열어보았다. 괴짝 안엔 잘생긴 사내 아이가 누워있었고 7가지 보물과 노비 두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까치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괴 안에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이고, 당신들은 누구야?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 동안을 보살피며 대접해주니 비로소 사내 아이가 입을 열게 되었다. 나는 본시 용성국의 담달 파왕의 아들입니다. 용성국은 외국의 동북쪽에서 1000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였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28명의 용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사람 몸에서 났지요. 그들은 6살 때부터 왕위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향수에 젖은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내 아버지신 한달 파왕은 정여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셨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아 기도를 올렸더니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알에서 제가 태어난 거지요. 아진이서는 아이의 말이 흥미로워 바짝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알을 낳는 건 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필시 좋은 일이 아니라며 저와 하인들 그리고 7가지 보물을 함께 넣어 배에 실은 뒤에 바다에 띄워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배를 띄우며 인연이 있는 곳에 닿는 대로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이루라 축원하셨지요. 그러자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했고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을 마친 아이가 노파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만류하는 노파에게 아이가 공손히 말하였다. 어디든지요. 제가 진정으로 머물 곳을 찾아야지요. 아이는 그 길로 토암산을 올라 돌집을 지었다. 그리고는 이랫동안 머물면서 매일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지를 살피었다. 어느 날 초승달 모양으로 된 봉우리를 발견했는데 그 지형을 살펴보니 오래도록 살만한 곳이었다. 아이는 산을 내려와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호공이란 사람의 집이었다. 아이는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 계략을 하나 마련했다. 주인 몰래 숫돌과 숯을 그 집 주변에 묻어놓은 뒤에 이튿날 그 집 문 앞으로 달려가 말하였다. 이곳은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집입니다. 집주인 호공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두 사람은 관가에 가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관가의 수령이 아이에게 물어왔다. 여봐라, 그곳이 네 집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대장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웃고을로 나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지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땅을 한번 파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원은 아이의 말대로 그 집 주변의 땅을 파보았다. 과연 그것이 대장간의 터였다는 걸 증명할 만한 숯과 숯돌이 나온 게 아닌가. 마침내 아이는 호공의 집을 차지해 살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의 왕은 탈해가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는 궁으로 불러 자신의 맏딸과 혼인을 시켰다. 사람들은 탈해와 결혼한 여자를 아니 부인이라 불렀다. 시간이 흘러 하루는 탈해가 동학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는 백이라는 자를 시켜 물을 떠오게 했는데 백이는 물을 떠오면서 탈해가 마시기도 전에 먼저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그러자 물그릇 한쪽이 입술에 붙어 영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탈해는 백이를 심히 질책했다. 니놈이 감히 주인보다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냐? 저 봐라. 그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다. 탈해가 목소리를 높여 꾸짖자 백이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다. 앞으로는 꼭 주인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입술에 붙은 물그릇이 비로소 떨어졌다. 그 뒤부터 백이는 탈해를 두려워하며 감히 속이지 못했다. 지금도 토암산엔 요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우물이다. 신라 제3대 임금인 노래왕이 세상을 떠나자 서기 57년 6월 탈해가 왕위에 올랐다. 탈해는 과거 호공의 집을 자기 것이라 하며 빼앗은 것에 성을 석시라 했다. 다른 한편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까치로 말미암아 노파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자기라는 글자에 새 조자를 떼어내 석시로 성을 삼았다고도 한다. 그리고 이름은 괴를 여어 알을 깨고 나왔다는 것에 탈해라 불렀다. 신라 제4대 임금이 된 탈해왕은 왕위에 오른 지 23년 만인 서기 79년 세상을 떠났다. 그때 소천이란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후일 그의 혼백이 나타나 내 뼈를 조심히 묻어라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의 머리뼈의 둘레는 삼자 이치가 되었고 몸뼈의 길이는 구자 칠치, 치아는 서로 엉켜 하나가 된 듯했고 뼈마디는 분해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처럼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바로 천하에 둘도 없는 역사의 골격이었다. 신라 제3대 노래왕과 이사금의 기원. 서기 24년 신라 제2대 임금인 남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 신라 제3대 임금인 노래왕이 즉위했다. 원래 노래왕은 처음에 매부인 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때 탈해는 이렇게 말하였다. 되게 덕이 높은 사람은 예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입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결정하지요. 노래왕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여 탈해의 제안을 수용했다. 두 사람은 각기 떡을 깨물어 잇자국을 생기도록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어보니 노래왕의 이가 더 많은 것이었다. 이보시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순리이니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노래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다. 그 후부터 신라에서는 왕을 이금 혹은 이사금이라 불렀다. 참고로 신라 때는 왕의 명칭이 자주 바뀌었는데 그 변천사는 아래와 같다. 거서간
시조 박혁거세 때의 칭호, 차차웅, 제2대 남해왕 때의 칭호, 이사금, 제3대 유리왕부터 제18대 실성왕 때까지의 칭호, 마립간, 제17대 내물왕부터 지증왕 때까지의 칭호. 화랑에서 왕이 된 경문대왕. 화랑에서 왕이 된 경문대왕의 이름은 응념이다. 그는 나이 18에 국선 화랑이 되었다. 나이 20이 되자 헌안대왕이 그를 불러 궁중에서 연애를 베풀며 물었다. 그대는 화랑이 되어 사방을 두루 다녔는데 뭐 어떤 특이한 일을 본 적이 있는가? 음령이 대답했다. 실은 그동안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호, 세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어찌 그 얘기를 좀 들려주겠는가? 예, 첫 번째 사람은 남의 윗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권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은 검소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본래부터 귀하고 권력도 있지만 그 위력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왕은 그 말을 듣고 그의 사람됨이 매우 어질고 현명함을 깨달았다. 하여 이리 말하였다. 내게 두 딸이 있는데 그대가 거둬주었으면 하네. 황송한 마음의 응령남은 일어나 절을 울린 후에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부모에게 고했다. 부모는 매우 기뻐했다.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네가 성혼을 잊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더냐. 근데 첫째 공주는 용모가 초라하니 이왕이면 아름다운 그 둘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모는 자색이 뛰어난 둘째 공주를 며느리로 삼길 원했다. 며칠 후 낭도들의 우두머리인 범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음령의 집으로 찾아와 물었다. 대왕께서 공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고자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럼 공은 어느 공주를 맞을 생각이신지요? 제 양친께서는 미모가 뛰어난 둘째를 원하십니다. 예, 범교사가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이리 말하였다. 만약 둘째 공주를 맞이하신다면 나는 공이 보는 앞에서 죽고 말겠습니다. 허나 막공주를 맞이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게다가 그 세 가지란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훗날 저절로 밝혀지실 겁니다. 음념은 범교사가 권한 대로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헌안대왕이 병이 깊어져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손쓸 수 없음을 안 헌안대왕은 급히 신하들 불러놓고 말하였다. 알다시피 내게는 아들이 없어. 그러므로 내 사위의 일은 마땅히 맏딸의 남편인 응념이 이어받아야 할 것이오. 그 말을 남긴 헌안대왕은 이튿날 눈을 감았다. 신하들은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응념을 왕으로 추대했다. 어느 날 범교사가 왕이 된 응념을 찾아와 이리 말하였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좋은 일이 이제서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소. 그러므로 그 세 가지를 이제 말해보시오. 그 첫 번째는 막공주를 맞이하셔서 왕이 오르신 일이고, 두 번째는 그토록 흠모하시던 둘째 공주를 이제 쉽게 취할 수 있게 된 일이며, 세 번째는 막공주를 맞이하신 것을 선왕의 왕비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모두 옳구려. 왕은 범교사의 말을 고맙게 여겨 대덕이란 직위를 내리고는 금 130냥을 하사했다. 왕이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경문이라 했다. 임금님 귀는 당락이기. 경문왕은 왕이 오른 뒤부터 이상하게 매일 조금씩 귀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윽고 귀가 너무 길어져 마치 당나귀의 귀처럼 되고 말았다. 허나 이 사실은 왕비나 공인들은 알지 못했고 오직 경문왕 자신과 복두를 만드는 복두장만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경문왕은 복두장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단단히 일렀다. 이에 복두장은 평생 이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자꾸만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그는 가슴에 병이 도지고 말았다. 복두장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마침내 그는 죽은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평생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로 이내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재빨리 도림사의 대수부로 갔다. 도림사는 지금의 경북 월성군에 있는 절인데 그 절의 뒷산은 예로부터 유명한 중림이 있었다. 대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더이다. 그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가슴속에 맺혔던 그 말을 실컷 외친 그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다. 헌데 그때부터 대숲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차게 불러치면 대나무 잎이 흔들리면서 괴이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더이다. 생전에 복두장이 외친 그 소리가 온 숲에 메아리치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결국 경문왕의 귀까지 들어갔다. 경문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 중림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곤 그 자리에 산유수를 심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났다. 임금님 귀는 길다. 일본에서 왕이 된 연호랑과 세오녀. 신라 제8대 왕 아달라 이사금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서기 158년의 일이다.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미역과 조개를 캐며 생활하는 성실한 부부였다. 특히 아내 세오녀는 배를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어느 날 바다 수면 위로 전혀 없던 바위 하나가 호련히 나타났다. 아이고, 저게 웬 바위야. 그래, 오늘은 저 바위 위에서 내 고기를 한번 잡아봐야겠구나. 연호랑은 그 바위로 올라가 낚싯줄을 들이웠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물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점심때가 다 되어가도 연호랑은 계속 헛손질만 거듭했다. 아이고,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만 낚싯줄을 걷어야겠어. 그때였다. 갑자기 바위가 기우뚱하더니 연호랑을 태운 채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바위가 떠내려가고 있잖아. 연호랑은 바위에 탄 채 일본까지 흘러갔다. 당시 일본은 모든 세력을 아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부족이 번번이 서로 싸움을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에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나타나자 그들은 신기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본인들은 연호랑을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회의를 열어 연호랑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다. 한편 아내 세오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얼른 바닷가로 뛰어갔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헤매며 남편을 찾아보았으나 남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바위 하나를 발견했다. 세우녀는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위가 또다시 일본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세우녀도 일본으로 갔고 남편을 만나 왕비가 되었다. 헌데 이 부부가 신라의 땅을 떠난 뒤부턴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었다. 왕은 천문을 맡은 신하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궤변이 생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곧장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연호랑 부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사신을 영접한 연호랑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인 듯하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요. 허나 신라의 해와 달의 빛을 잃었다고 하니 내 아내가 짠 명주를 가지고 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속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세우녀가 짠 비단을 사신에게 주었다. 사신이 비단을 가져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더니 과연 해와 달이 나타나 예전처럼 밝게 빛이 났다. 그 후로 왕은 세우녀가 짠 명주 비단을 국보로 삼고 그것을 넣어둔 창고를 귀비고라 불렀다. 또한 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 혹은 도기야라고 했다. 배필이 없었던 지철로 왕. 신라 제22대 지철로 왕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 또는 지도로라고 했다. 흔히 지중왕으로 더 잘 알려진 임금이다. 지증은 그가 죽은 뒤에 받은 시호인데 이때부턴 왕의 시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503년 국호를 신라로 바꾸면서 왕을 뜻하는 칭호 마립간을 폐지하고 정식으로 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헌데 지철로 왕의 음경기리는 한자 다섯 제의를 얻었다고 한다. 하여 오랫동안 배필을 구하지 못했다. 어느 날 왕의 배필을 구하러 다니던 신하들이 모량부에 이를 얻을 때였다. 동로수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큰 복만한 크기의 똥 한 덩어리를 놓고 양쪽에서 물며 다투는 게 아니겠는가. 신하들은 그 광경을 이상하게 여겨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저리 큰 변은
어떤 사람이 본단 말이오. 그러자 한 아이가 나서며 이리 말하였다. 아니 그게 저건 모량부 상공의 딸이 빨래를 하다 숲속에 몰래 숨어 놓은 것인디 그것을 가지고 저 개들이 저리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오. 아유 남사스러워서 원.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얼른 상공의 집으로 달려갔다. 과연 그 집의 딸의 키가 일곱자 다섯이나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철로왕은 즉시 그 집으로 수레를 보내 여인을 궁중으로 불려들었다. 그 여인은 곧 왕후가 되었다.